안녕하십니까. 박가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히스토리 텔링 시간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선조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의하면은 왕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그걸로 이반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군은 군대를 장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 왕을 권좌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후와 왕 교수가 그 진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중국에는 총 크고 작은 49개의 왕조가 있고 약 282명의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은 반밖에 안 된답니다. 반밖에. 근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내란, 강제 퇴위, 독살 등 같은 어떤 내부의 구태타, 내부의 반란을 위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외적의 침입에서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은 딱 7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키아벨리즘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마키아벨리즘을 통달하고 계신 지혜로운 장군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귀주 대첩을 이뤄내신 강감찬 장군입니다. 거란이 그 한 20몇 년 동안 고려를 괴롭혔거든요. 세 차례나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이 뭐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귀주에서 우리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정예병력을 괴멸, 거의 작살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 거란이 20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현장이 아주 너무나 기분이 좋아갖고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올 때, 군대가 올 때 성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월경안을 강감찬 장군 때 씌워주고 손수 수록을 따라주고 높은 관직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강감찬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상감마마, 저는 이미 늙고 지쳐서 고향에 내려가서 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관직이 적어서 그런 거야? 뭐 더 높은 관직 줄게. 딱 그랬거든요. 근데 강감찬 장군이 또다시, 저는 이제 늙어서 그냥 낙향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종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까요? 저 친구 내가 높은 관직을 내도 말이야. 내 호의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니죠. 현종은 서울이 기분 나이스죠. 기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강감찬 장군한테 요직을 줘갖고 자기 세력을 기업받고 군대를 장악해보세요.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고려 후반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왕과 개선 장군 사이의 윈윈 게임을 한 건 우리 그 강감찬 장군의 지혜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강감찬 장군께서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80 넘어까지 사셨답니다. 그 당시 80 넘어까지 사시면 지금 100살 이상 사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가서, 이순신 장군은 진짜 조선을 구한 성스러운 영웅인데 선조가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첫째, 마키아벨리즘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의 민심을 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 훌륭하신 장군님 장군이었는데 선조 얘기를 하면 자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 그러면서 팅팅거렸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조 입장이 아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순장으로 그 왕명, 하옥하지 않습니까? 감옥에다 가두고, 그때 가둘 때 의금부에다 가둡니다. 의금부는 대역죄, 왕한테 옮기는 대역죄만 다루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선조 실력을 보면 선조가 의금부 장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이순신 저 친구는 왕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은 자다. 왕명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므로 형벌을 철저히 가려. 그러니까 지금 반 죽도록 죽이든 말든 고문해서 그냥 어떻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왕명을 따르지 않긴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년 임진왜란 때 4년간 한산도에서 딱 길목을 지키면서 외적이 이 한산도 이쪽 서해안으로 가는 것만 막았지 부산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순신 장군 싸우기만 하면 외적하고 이니까 이거 무적 해군인 줄 알고 부산으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요 핑계 저 핑계 내가 안 나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조선 수군은 무적 해군은 아니었어요.
무적 해고라는 게 애니타임 애니플레이스 싸워갖고 이기는 건데, 그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도해 뭐 이런 데 끌어 외적을 끌어들여 갖고 포위해 갖고 화포 거북선으로 이렇게 괴멸시킨 이순신 장군 전략 때문에 잘한 거지. 부산 앞바다는 여러분 고향에 부산이나 거제도 있으면 가보면 부산 앞바다는 탁 트인 바다입니다. 우리 조선의 판옥선은 크고 튼튼하고 무겁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일본 그 당시 일본 해군의 배는 암택선인데 일본 삼나무로 맹기라 가볍습니다. 빠르고 그래서 이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탁 트인 부산 앞바다에 가면 빠른 일본의 배를 우리 판옥선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이순신 장군께서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조께서는 열받아갖고 뭐 아까 말한 이외도 또 해갖고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고 원균 제독을 이렇게 원균 제독 부른 거예요. 야 원균, 너 이순신 저 친구 말이야 왕명을 거역 안 하고 우리 감옥에 집어넣는데 너 이렇게 수군 통제사 시키면 부산 나갈 거니까. 원균 제독이야 뭐 이거 뭔지 땡 잡은 거죠. 왜냐면 원균 제독이 선임 제독이었어요. 근데 후배 이순신한테 계속 밀렸거든요. 밀렸으니까 아 뭐 성운이 만극합니다. 뭐 저를 그냥 시켜만 주면 그냥 부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임명했거든요. 아 근데 선조가 딱 보니까 이거 열받는 거예요. 아 똑같이 원균 제독도 뺀질 뺀질 핑계대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로. 왜냐면 원균 제독도 해군 제독이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약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선조가 열받으니까 대원승후 권율 장군을 보내가지고 원균 제독의 권장을, 그것도 조선 수군이 보는 앞에서 권장을 쳤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장군은 어떻게 권장을 칩니까? 그 장군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거든요. 그리고 장군은 지휘로, 그러니까 부하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부하들 앞에서 권장 맞았으니 그냥 모욕감, 수치감, 굴욕감,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부하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부하들 사기도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장군이 그러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피 원균 제독이 부산 앞바다 나가서 칠전장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 정유재란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선조가 이순신 장군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재란이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피 이순신 장군을 백의정군 시키는데,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우리 역사죠. 그래서 숙종 때부터 이순신 장군 자살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량해전에서 이게 전선이 전쟁이 끝나고 전투가 끝나고 이 대장선에는 방패를 세웠답니다. 이렇게 조총을 막으려고 방패를 내리라 그러고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벗으셨대요. 그러다 날로 유탄에 그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군께서는 선조가 전쟁이 끝나면 무슨 핑계를 내든지 자기를 제거하려는 걸 이렇게 지금 마키아벨리즘을 아시고 스스로 어떤 그런 아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